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이랑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을 가실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많이 배워본 내용이긴 한데 그만큼 목이랑 어깨 푸는 게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동작까지 조금 더 배워볼게요. 자, 혹시 너무 몸이 많이 굳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가능한 만큼만 따라해 주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지금처럼 앉아서 만나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자세에서도 저희 바르게 앉는 방법 다 배웠죠? 척추 구부정해지지 않게 활짝 어깨 펼쳐내면서 항상 만나 주실 거고 목이랑 어깨 스트레칭 할 때는 척추를 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를 활짝 키 커지게 올려낸다는 느낌, 가슴도 활짝 펴볼게요. 자, 이렇게 바른 자세로 만나 주셨으면 저희 왼쪽 손은 바닥에 살포시 두실 거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내 엉덩이 뒤에다가 손이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왼손을 살 더 뒤로 한번 보내보실게요. 자, 여기 되셨으면 오른손을 위로 쭉 올리셔서 왼쪽 귀를 잡아낼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체킹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거북목이 되시면은 목이 스트레칭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내 뒤통수를 내 척추랑 일직선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서 뒤통수를 더 뒤로 보내보세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오른쪽 어깨 안 올라가게 한 번 더 끌어내리시면서 우리 호흡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실 거예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때도 이걸 많이 같이 저랑 해보신 분들은 살짝 내 뒤통수가 더 뒤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더 깊게 목이 풀려지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 상태로 내 손으로 계속 머리를 눌러가면서 옆쪽 목을 계속 풀어볼게요. 자, 하나 둘, 옆목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늘려내요. 셋,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손을 뒤통수나 아니면 귀 뒤쪽 깊게 한번 잡아주시고 옆목을 한번 늘려내 볼 거예요. 네, 오른손으로 귀 뒤쪽에 있는 볼록 나온 부분에 내 손을 얹어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손을 정수리 위에 올려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시선을 먼저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시선을 먼저 오른쪽으로 돌려내시고 내 가슴은 계속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숨을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시선 바닥 바라보고 내 턱을 쇄골 쪽으로 붙여요. 자, 그러시면서 내 왼쪽 어깨를 더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뒷목이랑 옆목을 더 길게 늘려볼게요. 하나 둘 정수리 조금 더 눌러내고 셋 다시 천천히 정면 보고 만날게요. 이제 반대쪽 손 가보실 거예요. 오른손을 가능하신 분들은 엉덩이 뒤쪽으로 보내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살짝 옆으로 놔주시면 돼요. 자, 어깨는 계속 끌어내리시고 척추 예쁘게 만들어내시고 왼손 올리셔서 오른쪽 귀 잡아요. 자, 가슴 쪼그라들지 않게 가슴 계속 활짝 열어내고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렸어요. 자, 호흡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옆쪽으로 끌어내려 주실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뒤통수를 조금 더 뒤쪽으로 등 뒤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선을 천장 한번 바라볼게요. 호흡 세 번. 힘드신 분들은 시선 정면 봐도 괜찮아요. 하나 둘 옆목을 더 길게 늘리면서 셋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이번에도 귀 뒤쪽에 손 얹어 주실 거고
힘드신 분들은 정수리. 자, 이쪽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가능하신 데 손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시선 가슴 정면으로 먼저 보내셨다가 다음에 가슴은 고정하시면서 시선만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저희 여기서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시선 바닥으로 보내고 내 턱을 쇄골 쪽으로 붙여내요. 자, 손으로 정수리 쪽 계속 눌러내고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옆쪽으로 늘려내요. 하나,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 맨날 같이 했던 쉬운 동작이었어요. 그렇지만 되게 많이 풀리면서 시원해지셨죠? 자, 이상 저희 여기서 바로 손을 깍지를 껴서 정수리 뒤로 가져갈게요. 가슴을 활짝 열어보는 동작까지 이어갈 거예요. 자, 이것도 배운 동작이긴 한데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한 번 더 내리면서 어깨에 길어지게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한번 세팅해 주실게요. 자, 팔꿈치가 우리 앞쪽으로 가지 않게 벽 쪽으로 활짝 열리는 연습 같이 해보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시선을 천장으로 보내시면서 내 머리를 손에다가 기대보세요. 가슴을 활짝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우리 호흡을 세 번만 해볼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이에요. 둘, 가슴 계속 열어내면서 짧아져 있던 내 가슴 앞 근육을 늘려볼 거예요. 셋, 다시 천천히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이제 저는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슴 근육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손 뒤에서 깍지 껴내고 저 이것도 이제 너무 잘하셔서 굉장히 쉬운 동작이에요. 쭉쭉쭉쭉 뒤로 손 깍지 껴서 늘려봐요. 가슴 앞근육 방금 늘렸던 데를 조금 더 늘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뒤로 쭉 보내시고 천천히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제 목이랑 어깨 쪽, 가슴 쪽 다 풀어내셨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동작 갈 거예요. 이것도 저희 줌 방송 같이 하셨던 분들은 계속 같이 저랑 했던 동작이긴 한데 방송으로 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자, 오른손을랑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를 하실 거예요. 저희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천천히 위로 올리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양쪽 어깨를 일직선으로 맞춰낼 거예요. 자, 손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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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손을 깍지를 껴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나주셨으면 내 허리가 이렇게 둥글게 말리지 않았는지 체킹하면서 척추를 완벽하게 꼿꼿하게 펴내실 거고 어깨도 올라가지 않게 한 번 더 끌어내렸어요. 저희 여기서 다 만나주셨으면 천천히 손을 뒤로 쭉 하고 보내주실 거예요. 팔꿈치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팔꿈치 가능한 만큼 활짝 펴내실 거고 계속 팔을 뒤로 보내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계속 뒤로 보내실 건데 이제 뒤통수보다 더 뒤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쭉 보내시고 아직 힘드신 분들은 귀 옆에까지 손을 얹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수리 뒤로 쭉 한번 늘려볼게요. 대신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다시 한번 끌어내린 상태에서 팔 뒤로 보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림프절도 순환이 되고 가슴 근육 방금 늘렸던 동작이 뒤로 쭉 가시면서 내 움츠려져 있던 어깨를 더 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시선을 한번 바닥 한번 바라볼게요. 시선 바닥 바라보시면서 저희 호흡을 세 번 진행해 볼 거예요. 하나, 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볼게요. 천천히 시선부터 정면 보내고 손깍지를 풀러서 쭉 가고 내려주실게요. 그러면 손가락 끝까지 저릿저릿하시면서 혈액순환 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반대쪽 팔까지 진행해 볼게요. 자, 아까는 오른손을 위로 올렸는데 이번엔 왼손을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준비. 천천히 손을 또 돌리셔서 손을 깍지를 한번 껴낼 거예요. 이렇게 깍지 껴내는 것도 손목 그 돌리고 유연해지는데 도움이 또 되실 거예요.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탈싹 끌어내리고 삐뚤어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예쁘게 맞춘 상태에 있어요. 자, 이렇게 왼손 위로 올리고 손 돌려서 만났어요. 자, 천천히 아까처럼 손을 뒤로 보내실 거고요. 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 가슴을 늘려볼게요. 천천히 손 뒤로 가요. 팔꿈치 펴내신 상태에서 손 뒤로 보낼 거고 가능하신 분들은 귀 옆까지, 조금 더 유연하신 분들은 우리 정수리 뒤에까지 손을 쭉 하고 뒤로 보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시선 바닥 한번 바라볼게요. 시선 바닥 바라보시면서 내 손은 계속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쭉쭉쭉쭉 내 손을 정수리 뒤로 보내고 가능하신 만큼 팔꿈치를 계속 펴내볼 거예요. 여기서 또 호흡을 세 번 해볼게요. 하나, 둘. 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까지 쭉 순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손을 뒤로 보내요. 마지막 셋. 자, 우리 먼저 시선을 정면으로 보내고 손 깍지를 풀러서 옆쪽으로 쭉 가고 내려주세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손이 쩌릿쩌릿하면서 우리 혈액순환 되는 거를 느꼈어요. 자, 저희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 이건 저랑 처음 하는 동작일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따라하는데 의의를 두면서 저희 같이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자세 먼저 예쁘게 척추 곳곳하게 펴주시는 상태이고요. 왼손은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주실 거예요. 바닥을 짚어내실 거고 너무 앞쪽이나 너무 뒤쪽이 로 손을 보내지 않도록 내 어깨 끝선과 맞춰서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기서 오른손을 먼저 위로 올리시고요. 옆구리 늘리는 것까진 같이 해보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동작을 배울 거라서 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손을 올려주셨으면 자, 옆구리를 쭉 늘려서 내려오실 거예요. 쭉쭉쭉쭉 늘려서 내려오실 건데 내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게 뜨면 안 되고 바닥 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내려오실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신 분들은 내려놓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만큼만 늘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천천히 시선을 이제 바닥으로 돌려내시면서 내 손을 바라봐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을 뒤에서 앞으로 크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손을 뒤에서 앞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걸 진행하실 건데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배가 너무 땡기고 어깨까지 너무 아프다 하시면은 한두 번만 하고 올라오셔도 괜찮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같이 저랑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다시 만나서 따라해 볼게요. 내 옆구리는 계속 늘려져 있고 내 손을 돌리면서 아까 우리 가슴 근육 늘려냈고 어깨까지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걸 더 이어서 더 크게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준비. 왼손 바닥에 두시고 어깨랑 손끝이 한번 일직선 되도록 맞춰내실 거예요. 오른손 크게 올리시고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린 상태예요. 자, 저희 여기서 천천히 가능한 만큼 쭉 옆구리 늘려서 내려왔어요. 팔꿈치 안 닿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내 손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손바닥 바라보시고 여기서 내 오른쪽 손을 뒤에서 앞으로 크게 원을 그려요. 천천히 손을 뒤에서 앞으로 그려내 봅니다. 목이랑 어깨 쪽에는 긴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계속 힘을 풀러내실 거고요. 내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크게 크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어깨 관절에 한번 집중을 해보실게요. 자, 내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는 늘려지고 있고 내 어깨, 오른쪽 어깨 관절은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어요. 자,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두 번만 더 갈게요.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시고 천천히 내 오른쪽 손이 오른쪽 귀 옆으로 가지고 왔으면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살짝 바닥을 짚어내고 배에도 힘을 주고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왼손도 바닥에 두실 거고요. 어깨 끝선이랑 내 손끝을 맞춰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다시 왼손 한번 올려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내 왼쪽 옆구리 늘려내면서 가능한 만큼 내려오실게요. 쭉 내려오시고 조금 더 유연해지신 분들은 이제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왼쪽 엉덩이 붙여내시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천천히 시선을 돌려서 손바닥 바닥 한번 바라볼게요. 자, 이제 또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뒤에서 앞으로 굴려내 볼 거예요. 자, 천천히 어깨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네, 옆구리는 길게 계속 늘어지고 있고 어깨 관절은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어요. 뻣뻣해진 내 관절 하나하나를 다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우리 세 번만 더 돌려요. 자,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왼쪽이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왼쪽 어깨가 안 좋아서 왼쪽이 조금 더 뻣뻣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돌려내 볼게요. 천천히 크게 관절을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원을 그려요. 자, 이제 왼손이 내 왼쪽 귀 옆으로 오셨으면 다시 시선 정면 한번 바라보시고 내 손으로 오른손으로 바닥 눌러내고 복근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올라오실게요. 저희 이렇게 옆구리까지 늘리고 어깨 관절까지 크게 크게 돌려보는 연습까지 했어요. 이건 조금 하시다가 헉헉거리고 힘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이 욕심부리고 많이 또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항상 시작하시고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목이랑 어깨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원래 했던 저랑 배웠던 동작이어서 쉬웠던 동작들도 있었을 테고 마지막엔 조금 어려웠을 동작도 있었을 텐데 점차 저랑 계속 운동하시면서 계속 가능한 범위만큼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무릎이랑 허리 통증까지 없애는 동작까지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바퀴 달리지 않은 의자랑 저희 이렇게 매트나 이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더 힘들었을 텐데 같이 열심히 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